진짜 사랑이 오빠 변하지 않아 진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 결 연구소. 아, 조금 더 끌었어야 되는데. 뭐를? 너무 자주 올라간다. 조심 잃었다. 셀프 조롱. 어. 조심 잃었어. 아, 죄송합니다. 너무 부지런해 요즘. 아, 뭐 찍은 것도 많은데 안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재미없으면 또 재미없다고 욕할 거잖아. 그러니까요. 댓글을 좀 봤어요. 우리 임페르 보라토님이 지난 방송 22년 결산하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사연을 정리하는 방송이냐.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이러고 거의 2월까지 아무것도 안 올려버려. 야, 이거 뭐 방법이 없지. 욕먹어서 장수할 거야. 자, 아니 근데 진짜 댓글도 보니까 우리 명민주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병장수는 예약입니다. 아, 유병장수. 유병장수. 골골대고 병원비 살살 녹으면서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저희가 달려봐야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미스코리아가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2017년도에 미스코리아 대구 미로 이 대구를 그냥 뭐 휩쓸어버린 이채연님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아, 네. 아 채연님. 네. 난감해. 아, 일단 저희가 방금 노래 부른 그 채연님의 존재를 압니까? 알죠. 저도 초등학교 때 따라 부르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 아니에요. 때. 98년생이잖아요. 네. 와. 유치원 때인가? 나랑 8살 차이 나니까 내가 대학생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네? 어, 그러네요. 와, 바로 말 놔버려. 와. 나 한참 오빠네? 아, 네. 오빠죠, 오빠. 생각할게. 네네. 너 어디, 나이 토하냐?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채연 씨가 살짝 얼어 있어. 네. 녹여줘? 제 낯가려요, 좀. 아, 낯을. 아니, 낯을. 낯을 가리면. 가족인데, 뭐, 낯을 가리냐. 식구들끼리는. 아, 나 서운해. 원래 좀 낯 가리는 성격이에요? 네, 맞아요. 연애할 때도? 네네. 저는 천천히 다가와야 돼요. 빨리 다가오면 제가 막 겁먹어요. 유리상자 깔아라. 그럼 그 벽이 풀리면 좀 그래도 본인의 원래 모습이 나와요? 완전 나오죠. 원래 모습은 뭐예요?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애기 같은 모습도 있고 그런데 성숙해 보이니까 처음엔 도도하게 보죠. 그래가지고 좀 다가오기 어려워하는데. 아, 아니에요? 그, 아닌가?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송이니까 좀 많이 웃고 있죠. 아, 웃고 있죠. 기계적으로? 네, 좀 더 이제 활짝. 활짝? 네. 원래 애교도 좀 많아요? 애교 많은 편 아니에요. 그래요? 남자친구한테는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네. 그럼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것보다 그냥 네, 이런 네 저는 사실 반응이 크지 않아가지고 원래? 네, 원래 자체가 네. 본인의 매력은 뭐예요? 솔직함? 솔직함? 네 시원시원함? 시원시원함? 네. 시원시원함? 지금 일단 시작한 지금 드는 감정은 무슨 느낌입니까? 솔직하게 가보자 우리.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괜히 왔다. 아, 매력 보자 한번. 아 이거 재밌다. 아 솔직히 얼마나 매력적인지 뭔가. 내가 한번 보자. 아 솔직하게 진짜 지금 드는 생각 아 진짜 솔직하게 아 앞으로가 지금 예상이 안 된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아니야. 솔직한 매력 아니야. 솔직한 마음. 아, 신들이 뭐야 이게. 아 어떻게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 아이, 너무 착해. 진짜 채연이 진짜 착해. 착해.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뭐 언제 봤다고 착하다고. 착해. 아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좀 주로 하고 계시옵니까? 아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씀드리긴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왜? 아 우리한테만. 네. 아이 궁금해서 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공부? 네, 공부하고 공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류인지만 힌트. 아, 더산삼류. 더산삼류.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네, 아 비밀이 있을 수 있어. 네네. 사회적으로. 네. 무슨 공부를 할까? 그 알아서 뭐 할래? 궁금하네. 뭐 그 문제집 같이 풀어줄 거야? 뭐 할래 알아서? 과외 해줘? 작년에는 대구 FC 리포터를 했어요. 리포터. 네. 그거는 축구를 좀 좋아해서. 적성에 맞아요? 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이죠. 손흥민. 제가 또 진부하다. 드록바 이런 거 해야지. 아. 드록바 알아요?
드록발 몰라? 드록발 몰라? 와 미치겠네. 올리버 칸 몰라요? 올리버 칸? 국내만 좀 알아요. 국내만? 네, 국내만 이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최용수 알죠? 최용수 몰라? 너 안 되겠다. 이거 교육 다 대구 FC 이번에 우승했나? 아니요. 우승 안 했어요. 우승 안 했어? 네네네. 너도 뭐야? 거기 조르지뉴인가 뭐 세징야 세징야가 막창 잘 먹어. 아, 잘하죠. 네. 진짜 와. 아, 막창도 잘 드시고 어. 잘하시고. 오, 잘하라. 아 우리 PD님 여기까지 걷어내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막 아침이라 그래요, PD님. 자 그럼 오늘 우리 채연씨랑 또 이런저런 사랑에 정말 고민 많은 분들 아니 꿀팁들 다 드려야 되잖아요. 네. 고민 해결과 함께 일단 우리 채연씨가 98년생 네 26 네. 근데 빠른 98이라 네 친구들이 27살 27살 하, 그러면 연애는 한 몇 번 정도 추억이 있을까요? 아까 솔직함이 매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5번 안에 꼽아요. 제가 연애를 별로 안 해봤어요. 왜? 제가 20대 초에는 연애에 관심이 없었고 왜? 아, 저도 막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고 이러니까 연애보다 내 앞길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연애를 하니까 좀 관심이 생기는 거죠, 점점. 대학교 다니면서 막 행복해 보이고 그쵸. 뭐 남자친구한테 뭐 선물도 받아오고 약간 좀 뭐 이런 게 뭐 기념일이다 이런 게 신기한 거죠. 크리스마스 막 같이 보내고 막 그쵸 그쵸. 그래서 연애를 그때부터 좀 했는데 이제 뭐 별로 하진 않았다. 길게 하진 않았다. 5번? 5번 아래. 아래. 뭐야. 너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마. 몇 번이야. 그러니까 사귀자 해서 아 오빠 이게 몇 번이야. 5번 아래가 뭐야. 그러면은 5번째 사람은 뭐가 돼? 아 나 연애 한 건가? 이게 뭐지? 뭐야? 그 사람 이거 보면은 우리 쇼츠 나가면 우리 쇼츠 총 한 몇이지? 한 2천 넘지. 2천만 회가 넘어가. 야 내가 진짜 주말에도 이자카야를 갔어. 주말에 내가 갑자기 이거 보고 계시죠? 이자카야를 갔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짝 취해서 동공이 풀린 남자애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근데 거기 이자카야 사람 되게 많았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기 유튜브 이러는 거야. 나 뭘 봤는지 모르잖아. 높은 확률로 사연이겠지. 눈빛이 사연이야 그냥. 눈빛이 거의 튀김의 민족이야. 그래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일행도 있고 이래. 창피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와 이러면서 아 근데 채널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이거야. 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갤럭시 노트 이만한 거 있지. 딱 펼쳐주면서 아 채널 이름이 뭐였죠? 이러는 거야. 근데 아마도 이러면서 내가 퍼플 이렇게 찍었어. 아 이거 맞아요 이러면서 갤럭시 노트 그 음량이 엄청 근데 그거를 굳이 사람 많아서 눌러. 갑자기 그 조용한 데서 명매절 권! 와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그때 가면서 갑자기 아 저는 다현이 누나 좋아해요 이러는 거야. 그럼 왜 나한테 왜 얘기를 한 거야. 다현이 누나 찾아가지 집착되지 말라고 경고한 거야.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또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남자친구는 서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몇 번인지 안 세워봐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다섯 개인데 그걸 세봐야 아니야? 이름도 되겠다. 아니 제가 길게는 안 만나봤지만 짧게 만난 횟수가 조금 돼요. 근데 약간 애매해요. 뽀뽀를 안 했는데 사귀었다고 해야 되나? 뽀뽀를 안 했는데 사귀었다? 진짜? 저 죄송한데 뭐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정답 맞춘 뭐 사귀는 거야? 너 연애 그렇게 해? 아니 그래서 약간 애매해서 나는 뽀뽀를 적어도 했다가 이제 4명 아 그럼 4명. 사귀었는데 뽀뽀를 안 한 사람도 있다? 네 그거는 초단기인가요? 그쵸 며칠이면은 초단기 그 정도는 많이 또 아니에요? 아 너 솔직함이 매력이라며 이렇게 당황하면 우리가 너 매력 보여주려고 우리가 캐묻는데 안 솔직하면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 미안해서 아니 제가 얼굴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얼굴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뽀뽀를 할 수 있다가 제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아 그래 그거 한번 들어보자. 아니 왜냐면 네.
저도 외모를 봅니다. 외모 보지?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나 외모만 봐.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뭐 이제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뽀뽀를 남자친구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뒤에? 네. 야, 너도 진짜 못됐다. 그래서. 아, 제가 천천히 다가오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뽀뽀를 하고 싶으니까 볼에다가 뽀뽀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볼에다가는 해줬어요. 근데 입에다 해주면 안 돼? 이러니까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아, 막상 거. 하려고 보니까 와, 쉽지 않은데? 이런 느낌. 아,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술 취했는데도. 네. 그래, 술 취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건 어려가지고. 왔고 때문에. 그분은 만일 이걸 본다면 본인이 그건 줄 알 거 아니에요. 나 그래서 약간 그게 지금 미안한 거야. 대충 본인이 생각해도, 아, 저거 살짝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죠, 알죠. 아, 막상 뽀뽀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이별을 고했습니까, 그때? 그냥 앞에서 토해버려? 아니. 바로 헤어진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바쁘다. 바빠. 꿈을 쫓아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환승. 아니, 나는 환승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왜? 아니, 어떻게 환승을 사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썸을 타다가 이제 헤어질 각을 잡고 만나는 거잖아요. 난 멀티가 안 되거든요. 영등포 구청가라로는 안 한다? 헤어지고 혼자만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가지고. 연애한 시간보다. 생각보다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완전 그거예요. 조선시대 사람. 형은 머리만 길면 뽀뽀 되지? 나? 박왕규랑 돼. 오케이. 그러면은 달달한 연애 하나만 얘기해줘요. 본인이 좀 인상 깊었던 연애. 최악도 괜찮고 최고도 괜찮아요. 이게 길진 않지만 제가 먼저 좋아서 대시했던 경우가 한 번 있어요. 한신포차에서? 아니. 헌팅 이런 거 아니고 예전에 알았던 분인데 제가 다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몇 년 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좀 조심스러웠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잘 지냈냐고. 자기 찾아줘서 너무 고맙대. 찾아줘서 어디 교도소 면회 갔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밥을 먹자라고 약속을 잡는데 빨리 약속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가 걸렸어요. 연락을 주고받는 게. 그럼 여자친구 있었다. 그런가?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있었지.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한 두 달 만인가 연락을 제가 처음 보낸 지 두 달 만인가 만났어요. 정리하기 괜찮은 시간이죠, 두 달? 그렇지. 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막 좋은 감정이 막 느껴져요. 걔랑은 뽀뽀할 수 있었고. 네, 뽀뽀할 수 있었죠. 잘생기는 좋아하네. 아니, 바로는 뽀뽀 못해요. 그치, 네. 나중에.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도 알아야 뽀뽀할 수 있죠. 저런 애들이 차은우 오면 바로 그냥 그렇다고. 아니, 진짜로. 차은우 좋아하죠? 아니 뭐 솔직함이 매력이라며. 나 어떡해. 아, 일단 들어봐. 그래가지고 단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달달인데 갑자기 안 좋아지네. 왜? 제가 이제 먼저 들이댔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게 느껴지고 약간 기대감이 점점 약간 깎이는 거지. 어디서 깎였습니까? 이게 MBTI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방송 잘하네. 저는 J거든요. J. 근데 그분이 P였어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J는 뭐고 P는 뭐예요? J는 좀 계획적인 거. 계획적인 거? 계획이 틀어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P는 좀 즉흥적인 거. 그래가지고 뭐 약속 시간 이런 것도 좀 유동적인 스타일. 근데 저는 제이를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가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뭐 밥을 먹으러 갈 거면 어디 어디가 맛있는지 찾아보고 여기 중에 뭐 어디가 좋냐 미리 좀 물어봐주고 약간 이런 게 좋은데 만약 논현에서 만난다. 그럼 논현 근처에 어디 가자. 그렇지. 가서 뭐 다니다 보면 있겠지. 그렇지. 난 약간 당황스러운 거지.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고 그럼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좀 아니 음식점 가는 것 따라 옷이 바뀝니까? 드레스 코드가? 이건 중요해. 곱창 드레스 코드랑 뭐 단새우 뭐. 이거는 저는 우리 채연 씨 아주 동감합니다. 실화란. 진짜로. 형님들 진짜로. 왜냐하면 잘 봐. 들어보자. 채연 씨 잘 들어봐요. 내가 여자친구랑 오늘 저녁에 서프라이즈로 밥을 좀 먹어볼까? 못 본다 그랬는데 여자친구 집에 쉬고 있어. 근데 딱 집 앞에 가가지고 자기야
나 스케줄 좀 일찍 끝나서 왔어. 밥 먹자. 나왔어. 근데 후리스 막 추리닝 바지 입고 왔는데 스테이크 먹으러 가버려. 어.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노력 많이 하네. 왔고 본다잖아. 맞죠? 일찌감치 포기해. 그거 신경 써야 돼요? 알았어요. 그만 강요해. 아 그래서 계획적인 것과 즉흥적인 요가 안 맞아서 좀 그런 게 떨어졌다. 네,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안 맞는 걸 느꼈다. 근데 또 제가 불만을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왜 왜? 불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쪽은 그쪽 스타일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가. 근데 연애는 원래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초반인데 이런 걸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또 헤어져? 네. 와, 그 병이다. 그 최장 기간 만나본 게 며칠이에요? 몇 달? 아, 1년이 안 돼요. 와. 아, 왜 둘 다? 채연 씨에게 사랑은 뭡니까? 저도 연애 오래 하고 싶어요. 어 이런 건 솔직하다. 두드려 패는 거. 그래 이런 건 솔직해. 사랑은 뭐예요? 본인 기준으로. 뭘까 진짜. 아 본인 그럼 사랑은... 진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아, 전 사랑했다 생각해요 진짜. 막 아파도 보고 울어도 보고 휴지 한 통 다 써보고 막. 오, 휴지 한 통은 나도 다 썼죠. 비염이 좀 있어요. 비염. 뭐야? 아 비염 개그 좋아하시네. 아, 솔직하네. 그래요. 아 그래서 사랑을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랑. 예를 들어서 나는 아 뭐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나를 희생하되 이 사람이 더 행복하면 그거 기준 다 사랑이에요. 왜 웃어? 내 사랑 웃겨? 사랑한다고! 씨. 내가 해달라 그랬냐고! 나 사랑한다고! 아침마다 방청 개인적! 아, 솔직함이 매력인 줄 알았더니 솔직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이 말을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이 말 진짜 좋은 말이다. 근데 뭔가 이미지에서 이런 말이 나올실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아, 또 솔직하네. 아, 이런 것도 솔직하네. 아, 솔직하네. 저는 진짜 그래서 연애를 별로 안 해요. 애초에 사귀질 않아요. 왜요? 뽀뽀만 해요. 뽀뽀는 해야 되니까. 나 솔직하죠. 나도 솔직한 매력이에요. 즐기는 게 좋다. 아, 그거 즐긴다고 하지 마. 왜 그거 즐기는 거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랑도 봐봐요. 아, 내가 채연 씨가 우리 또 우리 사촌 동생 같으니까. 사랑도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플라토닉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20년 된 부부. 그 부부들 섹슬레이스인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사랑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왜냐? 플라토닉적으로 정말 많이 본딩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개 다면 좋겠지만. 영어 왜 이렇게 많이 써? 뭐 한덕수야? 그러니까 에로스적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 전체적인 사랑을 봤을 때 그런 육체적인 사랑은 나한테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귀는 거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에쿠스 나 타라. 에로스하고 아침부터 무리하니까 배 아파. 위가 땡겨. 아 없는 말 지어내려니까. 아 그러면은 아 채연 씨는 네. 그러면 이상형으로 한번 가보자. 이상형 해봐. 진짜 오래 연애를 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이상형. 저는 일편단심인 사람. 나. 아 뭔 소리야 진짜. 에로스 뭐 플라톤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어 일편단심이다. 아, 나 근데 한 번 사귀면 진짜 오래 만나요. 나 한 번 사귀면 4년, 3년, 2년. 그 한 사람이랑만 뽀뽀해요? 네? 야! 방금 장미칼이었어요. 와! 아주 갈아버리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아니 뽀뽀는 야 가지 마. 너 해봐. 나 쉴래. 아, 배 아파. 쉬어. 어 속이 쓰려. 너가 해 빨리 어떻게 해봐. 아 어쨌든 일편단심이고. 일편단심이고 성격은? 전 일단 말 예쁘게 하고 다정다감하게 해주는 그런. 쟤는 춥진 않아? 다정다감. 아 네 다정다감 맞죠 맞죠. 네네 그런
스윗한 남자. 아, 스윗. 아~ 당뇨. 당뇨남. 그렇죠. 소 스윗. 당뇨남 뭐야? 스윗하잖아. 어. 아, 그 전에는 만났던 분들 중에는 요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아니면 뭐 특징이 있습니까? 전에. 아니요. 저는 이러한 남자들을 만났죠. 어. 근데 왜 오래 근데 왜 오래 못 갔을까? 몰라 진짜. 아 슬퍼. 아 그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아 나는 몰라. 내 알면 여기. 아 그러면은 지금 화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주로 차였나 보. 아 아니요. 내가 찼어? 아 이런 반응은 주로 차였을 때 계속 해물으면 아 씨 그만해. 아니, 짜증나. 비빔밥이랑 비벼봐. 이러니까. 전 얘기는 하지 말까요? 아 불편하면 안 하고. 아 우리도 뭐 불편한 얘기 뭐 우리가 뭐. 또 뭐 너무 급발진하니까 또 제가 찾은 것 같아. 나 너 문제를 알았어. 뭐예요? 보니까 연애할 때도 약간 이렇게 했네. 어떤? 아. 근데 전에 만났던 애가 그 에로스 중 한 명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문제가 A가 있어. 근데 얘는 A를 문제를 얘기를 잘 못해. 그거 그냥 사실은 별게 아니거든. 내뱉고 나면 별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아, 뭐 미안할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삥삥 돌려서 A를 얘기하는데 B, C, D, E, F 갔다가 결국 종합해보면 A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삥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그런 스타일 같네. 연애할 때도. 이제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요. 이제는? 바로바로 하려고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채연 씨에 대해서 미리 좀 인터뷰를 했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그게 있어. 뭐요? 그동안에 이제 만났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맞아요. 어? 나도 면제인데. 와! 오케이. 후보 다시. 올려. 아 그동안 약간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약간 징키스는 아닌가? 징키스는 뭐죠? 징키스칸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아까 징키 얘기하는 건가? 아니, 징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징크스는 아니지만 신기하게 약간 군대를 다 안 갔다 왔네요. 하자남들을 좀 좋아하는군요. 어릴 때는 이제 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 그렇겠네. 그리고 면제 받았거나 뭐 해외 국적이었거나 뭐냐 연구원 같은 거 군 대체. 아 대체 산업체. 네, 산업체. 네, 뭐 그런 거 했거나. 그럼 제대로 만기 전역 한 사람 안 만나봤네요? 그 공익. 와, 공익 안 쳐주지. 약간 좀 신기해요. 남자를 만나서 군대 갔다 왔어요? 물었을 때 안 갔다 왔다. 그러면 약간 좀 뭔가 약간 느낌이 좀. 그치, 그럴 수 있지. 나 아니야, 이제는 알았어. 더 이상 경험하기 싫은 거야. 뭘? 필승 천원 육사단 77 포병대대 본부 포대 병장 곽수산 행정관 용무 있었습니다. 필승 부대 열중시야. 네. 누구 다시? 근데 왜 면제세요? 뭐라고요? 네. 뭐야 여기 보라매공원이야 뭐야 보라매공원에서 그 보라매공원 가면은 면제 받는 애들이 따로 신검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온갖 애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받았나 바닥에 봐요? 막 똥 싸고 막 자기 막 심장 아프다고 막 난리치고 이런 애들 많아요. 아 저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원래 외국 국적인데 군대를 가려고 했다가 그 사이에 이제 다리가 나갔어요. 축구하다가 제가 또 선출이거든요. 축구. 아 표정 아주 싫어하는 표정인데요. 아니 왜 미간 아니 지금 8차선 도로가죠. 걱정. 걱정? 뭐고 의사야 왜 걱정해? 우리 엄마도 걱정 안 하는데. 아 나도 다리 발목 인대 한번 다쳤어가지고 아픈 걸 알아서. 공감대 형성.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이상형 중에 이제 성격은 알았는데 외모로 따지면 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는 돼야 된다니까 솔직히. 그래. 외모로 따지면은 연예인 중에. 아 이것도 보고 또 인스타로 DM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저는 김강우 같은 스타일 좀 좋아요. 김강우? 김강우. 배우 김강우. 돈의 맛 아니야? 맞아. 윤여정 선생님이랑. 야! 씨! 맞잖아. 아니 왜? 해픈 남자. 안 봤어요. 돈 나... 받고 어떻게 좀 그런 남자. 몰라요.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모적으로 좀 약간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 우리들은 아예 탈락이라고 봐야겠는데?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 토마스 기차 알아요? 임백천 알아요? 이용렬 알아요? 이용렬? 이용렬
아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들은 어쨌든 탈락이다 이거죠. 아니 무인도 해봐. 아 무인도 자 네. 무인도가 뭐야? 저희가 이제 공식 루트가 있습니다. 네. 게스트분들 모시면 무인도를 한번 떠나거든요. 무인도를 갔어요. 우리 둘밖에 없어. 한 명은 무조건 죽어. 둘 중에 한 명이랑 살아야 돼. 둘 중에 굳이 아 우리도 취향이 있어. 근데 먼저 선택권 주는 거야 여자니까. 종이 채연 씨한테 있어.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 종이 채연 씨한테 있어. 굳이 둘 다 죽여. 둘 다 죽이면 안 되냐고? 좀 이상하네 진짜. 아니, 굳이 왜 내가 왜 죽어야 돼? 종 뺏어라. 아니 뭐야? 종 뺏어. 아 둘 다 싫다. 아, 못 고르겠어요. 왜? 둘 다 좋아? 외모적으로 일단 모르겠고 사회적으로는 알아가봐야 아는 거니까 전 외모 일단 먼저 안 봐요, 저는. 아, 성격? 아, 일단 만나서 대화해보고 대화했을 때. 근데 그거 연애하기가 어렵겠네. 왜냐면은 먼저 이 사람을 알아야지 사귈 수 있는데 알아서 사귀었더니 갑자기 뽀뽀를 못하게 생겼대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뭐 연애하기가 여러 가지 장벽이 꽤 많네. 그러게요. 뭐 까다로우니까 연애를 잘 못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우리 채연 씨랑 같이 98년생이면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당연히 어리시고 20대잖아요. 채연 씨 얘기 먼저 듣기 전에 주변 친구들은 요즘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를 시작합니까? 얘기 들었을 때 주로 저도 MZ세대의 그 연애 이런 거 막 뜨잖아요. 봤을 때 뭐 자만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일단 그거 완전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서도 뭐 끼리끼리 노니까 사실 그런 자만추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만나? 그러면 이제 뭐 데이트를 몇 번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귀고 이제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MZ세대 연애라고 하면 자만추지 않나 이렇게 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데 아니 자고 만남 추구. 아 그래? 자만추가 자고 만남 추구야? 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순수했다 오히려. MZ세대가 이제 자고 만남 추구잖아요. 아 맞아 요즘에 그러다더라. 그럼 나 MZ세대야? 네? 뭐야? 나 내일 모레 마흔인데 뭐야? 자고 만남 추구구나. 몰랐어. 나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했어? 아니 근데 맞아. 요즘 MZ세대들은 그렇다고 하더라. 20대 초반 막 중반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요. 그걸 먼저 맞춰보고 아 이거는 테트리스가 맞다 싶으면은 되고 안 그러면은 게임 오버라고 하더라고. 아 근데 오히려 친구들은 자고 만남 추구는 오히려 약간 안 하는 거 같고 내 친구들과 이제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러면 상대방 뭔가 시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남을 어떻게 해? 관계를 어떻게 알게 돼요? 소개팅을 하거나 소개팅. 아니면 뭐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가 뭐 나타나면서 뭐 자리가 만들어지거나 황낙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아는 오빠의 뭐 친구랑 같이 뭐 만나서 이렇게 아는 뭐 오빠가 또 있어? 아니 뭐 친구의 아는 오빠 있을 수 있고 나도 아는 오빠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뭐 식사 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 갔다가 그러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내 아는 민준 오빠야. 오빠 여기 우리 채현이야 해가지고 같이 보내다가 둘이 이렇게 번호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그럼 우리를 친구들한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친구들 다 연애를 해가지고 와 뭐야 이윤재 이윤재가 여기 와 있네. 이윤재 야 2002 월드컵 보는 줄 알았네. 페널티킥 감아버리네. 이윤재네. 그 친구들 연애하고 있다. 채연 씨 나이에서 몇 살까지 좀 가능합니까? 위로 98년생 야, 기준.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근데 이게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야 나이 상관없어. 제가 보수적인 타입이지만 나이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쉰대요? 네? 아 너무 표정이 재밌네. 어디까지 그런 마지노선 있을 거 아니에요? 40대요? 20살까지. 아 20살 차이까지? 네. 그러면 46까지 되네요? 그러네요. 46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보기도 힘들어요. 46이 20대 주변에는 40대가 없지. 여기 그 환갑이거든요. 환갑. 생각보다 관리를 잘했어. 환갑치고는 동안이야. 동안이시네요. 그리고 우리보다 머리숱이 오히려 많으시다. 맞아. 아, 그러네, 머리숱이 진짜. 너무 많아. 진짜 많다.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이후로 그러니까. 제일 많아.
자,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뭐 소개하고 나발이고 이런 건 없다? 진짜 주변에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거절을 이렇게 돌려서 당할 때가 더 비참해. 방금 들었어 정확히? 원불은. 황수경 돈. 아, 주변에 있으면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KBS 공식 톤. 공식 톤. 아, 거절 톤. 완곡한 거절 발이. 거절 발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알았어. 좋아요. 나도 포기. 아, 나도 여자 많아요. 잘 만나실 것 같은데. 아, 엄청 많아. 너무. 아유. 많아. 제 머리야. 그렇게 치면 내가 이재용이지. 빨리 넘어가, 빨리. 채효 씨는 그 헌팅 포차 이런 데는 안 가죠? 보수적이니까. 네, 아무래도 안 가죠, 안 가죠. 가본 적은 있어요? 아, 없어요. 나이트는? 나이트는 세대가 아니죠. 오,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클럽은요?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뭐야? 잘 안 가요? 잘 걸렸다요. 아니, 안 가요. 1년에 한 3번? 어? 자주 가는데요? 어디가? 아니 아니 여름에 작년 여름에 페스티벌 막 핫하고 이랬거든요. 거긴 클럽이 아니죠. 그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페스티벌 그렇게 놀고. 한번 가봤다. 가봤다. 페이스 알아요? 들어봤어요. 레이스 알아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메이드 알아요? 아닌가? 어, 들어봤어요. 어. 메이드. 갔어. 판독 완료.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준비한 컨텐츠 가보도록 할 텐데 네. MG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채연 씨, 뭐 소주 좀 더 따라 드려요? 아, 페트병으로 드시네요. 소주 좀 더 드려요? 괜찮으시면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소주는 리필 무한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MBTI. 뚜둥. MBTI. 자, MBTI 요게 한창 이제 붐이 일었는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요?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아, 맞아. 아, 혈액형 물어봤었어. B형이냐, A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 뭐. 별자리도 했었었어. 아, 별자리, 정갈자리. 진짜 그런 걸로 이제 따졌는데 요즘엔 이제 MBTI로 많이 서로를 맞춰본다고 하거든요. 우리 채연 씨도 실제로 MBTI로 좀 사람 보고 완전. 와, 완전이요? 완전 전 MBTI 중요해요. 중요해? 오, 그래? 근데 MBTI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막 T네, P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만약 진짜 내가 원하던 김강우 얼굴에 다정다감에 막 정말 너무 좋다. 지고지순 일편단심이야. 너무 좋다. 근데 MBTI가 완전 달라. 아예 싫어하는 MBTI랑 똑같아. 얘기 물어보니까 그러면 저 봐 MBTI의 의미 없다니까. 아, 일단은 만나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봐야죠, 그래도. 어, 근데 고민은 된다. MBTI가 좀 다르면. 본인 안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본인 MBTI는 뭡니까? 저 ESFJ. ESFJ. 이게 무슨 성격이에요? 뭐, 읽어봤을 때는 다정다감하고 저도 좀 상대방 배려 잘하고 잘 맞춰주는 스타일? ESFJ 내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공감을 좀 잘해줘요. 네. 리액션이 좋아서 말하는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이건 좀 약간 약해요. 네. MBTI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네. 테스트를 좀 바뀌긴 해가지고 또 MBTI가 바뀌었어 곳에? 바뀌어서 ESFJ 어. 요즘에는 아 그래? 요즘에 나 하나도 안 맞는데 ESFJ 그 다음에 말이 많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는데? 그쵸 저 가끔 듣죠. 말이 많다는 소리를 가끔 듣죠. 친한 친구들 앞에서 아니 귀엽네. 귀여워. 귀엽네. 아 매력 있어. 아 요런 귀여움을 또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아, 개인적인 일보다 회사 팀원들 단체를 먼저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개인적인 일보다? 응. 아닌 것 같은데. 난 내가 1순위인데? 오빠. 너 테스트 어디서 했어? 어? 테스트 어디서 한 거야? 어디서 했어? 공식 테스트를 했어요. 공식 테스트 했어? 이거 맞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연애가 이게 맞을 것 같아. 연애 스타일이 즉흥적인 데이트보다는 계획적인 데이트. 어, 맞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소유욕이 강해요. 맞아요. 와. 안 되는데 소유욕이 강하면 안 되는데. 집착 있어요? 아 집착이 있는 건 아닌데 바람 피는 걸 허용 못해요 저는. 어. 아, 그건 다 허용. 아 누구나 허용해 줍니까? 어 바람 좀 펴. 누가 눈 열심히 펴. 어 담배도 피고 바람도 피고 뭐 맘대로 펴. 어. 남자친구가 회식을 갔어.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 아예. 괜찮아요? 아, 저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아? 네. 여사친 만났는데 괜찮아요? 그거는 다시 얘기해봐야죠.
연봉 협상합니까 지금 뭐 회사예요? 아 그럼 여사친도 안 돼요? 아니 어떤 여사친인지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뭐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인지 뭐 이건 얘기 들어봐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좀 활용해 줄 수 있는 내가 미리 알고 있고 뭐 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여사친이면 그럼 서유혁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것 같은데?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요. 아 완전 완전 와, 헌신적이에요? 좋은 거는 네. 다 맞다고 와버리니까 지금 일단 아, 상황이 진짜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이에요. 현모양처 스타일. 현모양처 스타일. 남자친구를 위해서 뭐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저 화장실 청소 해줄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그거는 우리 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화장실 청소할 수 있지. 나 뽀뽀해달라고 했는데 못했잖아. 남자친구인데 사랑한다고 만나고. 아니 이제는 뽀뽀할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죠. 그래 그래. 자 그럼 이거 있어요. 상대방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스타일인 만큼 보상 심리도 있어가지고 그쵸, 사랑 받고 같아. 싶어 그만큼. 당연하죠. 그거 맞아? 우와. 안 해주면 서운합니까? 서운하죠. 내가 남자친구한테 뭐 벨트 사줬는데 남자친구가 뭐 그냥 뭐 립밤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아 그럼 물질적인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표현도 내가 만약에 사랑해 물질적인 건 아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물질적인 건 아 그럴 수 있겠지만 표현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해 했는데 사랑해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 탈락. 탈락? 아 서바이벌 게임입니까? 아 그렇군요. 탈락이군요. 자 일단 채연 씨는 그런 스타일이고 명민준 씨도 이제 했는데요. ENTJ입니다. 아 안 맞아. 그거 MBTI 뭐 사람이 다 똑같냐? 목표 달성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반한 상대를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노력한다. 이자가야 예약하고 뭐 좋아하는지 다 체크하고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해 줄까? 뭐 이런 거. 아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은 입장이죠? 근데 이게 사귀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에로스가 목표인 건지 궁금하네요. 뭐야 갑자기 또 예리해졌어. 야 오늘 아니, 아까 내내 바보인 척하다가 왜 갑자기 똑똑해졌어. 아니 아니 궁금해서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자, 아니, 또 하나. 해명 좀 하고 넘어가자.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야, 그렇게 넘어가면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상대를 만날 때의 목표는 이 사람을 정말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연애를 하던, 에로스든 플라토닉이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을 만나더라도 난 이 사람이 이 순간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내 목표예요. 근데. 여기까지. 저 하나 궁금한 거 생겼는데. 궁금한 거. 만일에 뽀뽀를 사귀지도 않는데 만일 했어요. 들이대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서 아, 사귀지도 않는데 뽀뽀 왜 해요? 하지 마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이거. 그거는 야 변하고 그냥 훅 들어오네. 아, 근데 죄송한데 그건 추행 아니에요? 그 내가 어떤 방법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수갑 차는 거 말고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 아니 나는 주로 아니 최현 씨가 뭔가 좀 오해하는 거 같은데 왜 이상해요? 잠깐만 장르 정리하자. 나 오늘 힘들어. 나 정리해줄게. 최현 씨 뭔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명민주 씨가 소개팅하고 이렇게 뽀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대면하는 거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뽀뽀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추접스러운 스타일이 야 나도 배 아프다. 오해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분들 사실은 아기 때부터 많이 만나봐서 설득하는데 굉장한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네, 거기서 그 분야에선 제가 오은영이니까 네.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은영 강영욱 아... 뽀뽀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방법이 없지. 근데 주로 이제 뽀뽀 하고 싶게 만들지. 뽀뽀 안 한다. 그리고 사귀기 전에 뽀뽀 얘기하는 애들은 안 만나봤는데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데. 없지. 자 어쨌든 그런 그쵸. 특징이 있어요, 명민주 씨는. 네. 감정에 좌우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냉정하게 판별하는 게 특기다. 맞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지배적일 가능성이 있다. 말 안 들으면은. 근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연애에도 책임감 강하고 난 내가 결정을 다 하되 책임도 내가 져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데이트를 해요. 실패하지 않는 연애.
영혼 좀. 알겠어요. 자, 넘어가요. 곽수상 뭐라고? ISFP 수상. ISFP 내가 볼게. ISFP의 특징, 호기심 많은 예술가 유형. 첸 씨가 보기에 방금 이야기 해준 것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본인한테 한번 좀 들어봐요. 네네. ISFP 연애 스타일, 거절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정답입니다. 진짜 이거 좀 답답하죠? 자기가 남자답게 딱 해야지. 좋아한다고 해야지.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갈등을 싫어해서 연애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협조해주려고 합니다. 나 맞잖아요. 나도. 너 또 왜 이쪽으로 또 갈아탔어? 아까 나한테 뭐 질문하더니만. 너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어, 너.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더 답답하다? 왜? 아, 이렇게 막 바람둥이 같은데? 또 순진한 얼굴을 해서 아, 나 그거 아닌데. 아내가 결혼할 때 손예진 가라로 와 미쳐버리죠. 아,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입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별 후유증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아파요. 친구들과 우정보다 사랑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맞죠.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최수종. 사랑을 우선시하는 척. 최수종. 연애에 신중하고 짝사랑을 오래 하기도 합니다. 아, 순수합니다. 정성어린 진실한 마음과 비싼 선물을 좋아합니다. 비싼 선물이요? 그렇군요. 훅 들어오네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약간 제가 추구하는 이상형에 좀 가까운 느낌이 드네요. 나. 요런 드립 치는 남자친구 괜찮아요? 어때요? 뭐 대감이야? 뭐야? 오늘 대감이 들어오셔서 이리 오너라. 아, 주로 좀 이제 같이 있을 때 사귄다면 과묵한 남자친구가 좋아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떠들면서 재밌게 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아요? 재밌는 게 낫지. 적당한 게 없나요? 아,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 돼요. 너무 나대는 것도 싫어? 네, 저는 너무 장난기 많은 거 안 좋아요. 그럼 너 아까 장난기 많다며. 아, 제가 치는 건 좋아요. 그럼 돌 하르방이랑 만나야 되나요? 아니야. 남자친구는 좀 약간 나를 다 품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강호동 까라. 강호동 넓은 가슴. 마동. 넓은 가슴. 박태환 까라. 아, 좀 듬직하고 이런 스타일이 좋군요. 네네네. 약간 알겠습니다. 아빠 같은. 아빠. 아빠. 그래서 46까지 된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곽수사는 ISFP, 나는 ENTJ, 채연 씨는 ESFJ. 네. 우리가 요 얘기를 왜 했냐면, MBTI별, 망한 연애 유형, 뭐, 보는 나의 이상형, 이런 사람이랑 잘 맞다, 요런 거를 한번 MJ 빙의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일단 저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ISFP가 망한 연애 유형. 연애가 주로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투심에 불타다 못해 면역력이 떨어짐. 저 약간 근데 질투 많아. 질투 너무 많아요. 좋아해. 맞아요. 남자친구가 질투 많은 거 좀 어때요? 전 좋아요. 그래요? 네. 피곤하잖아. 사실 질투가 그렇게 많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방목했어 다? 네. 그게 너가 다른 남자 안 만나서 그래. 다른 남자 만나면 질투심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일편단심이니까. 그거 안 좋은 거야. 너무 안심을 준 거지 내가. 어떻게 좀 안정감을 줍니까, 남자친구한테? 뭐, 어디 간다 다 솔직하게 말하고, 누구 만난다, 몇 시에 만난다, 나 만났다 사진 보내주고, 그게 의무니까 아니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난 지속적으로 나한테 계속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지 다 알려주고 싶고. 피곤하긴 하겠네, 남자가. 근데 만약에 그거를 막 계속 얘기했는데 남자친구 답장이 없어. 답장이 그래. 오면 하죠. 없으면 안 하지. 아, 보고형은 아니고? 응. 없으면 뭐 나중에 말해주겠어. 아, 그럼 좀 피곤할 수 있겠다. 피곤하네. 아니, 왜 피곤해요? 답장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 아, 그 한 3시간째 나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남자친구는 나한테 연락이 안 와. 뭐지? 이러면서 대충 살짝... 뭐 하는지는 알고 있겠죠. 남자친구 가. 네. 네. 그거 본인은 별로 안 서운하냐는 거죠. 너, 나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얘는 왜 나한테 연락 없지? 관심이 없나? 아니, 근데 그 전에 자기도 뭐 하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연락 없는 건 괜찮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연락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거 아세요, 채연 씨? 지금 점점 목에 핏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가 난 건 아니죠, 혹시?
그런 건 오히려 괜찮다. 질투가 있는 거는. 네. 그럼 막 남친은 막 질투하고 막 집착하고 그러면 피곤하지 않나? 안 겪어봐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안 겪어봐서. 또 겪으면 또 싫다 그런다. 명민주 씨가 아예 질투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질투 아예 안 해요. 저는 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뭐 데이트를 하고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에이, 질투 그래 조금은 하겠지. 아예 안 해요. 아니,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그냥 쿨한 거 하고 싶겠지. 나 알아? 뭐야? 무슨? 질투가 없다고 왜 내 질투를 강요해? 안 생기는데. 알았어요. 어떻게 해 질투를? 알려줘봐요. 아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대요. 어떻게 질투가 안 생기지? 그럼 왜 질투가 생겨요? 나는 그 여자친구가 이 남자한테 호감이 없을 거라는 120%의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더 나으니까 나랑 사귀겠지. 오, 자신감. 자존감 그치 진짜 않아? 높아. 아니, 나랑, 안 그러면 걔랑 사귀었겠지. 그렇지 않아? 좀 재수없죠. 아침마다 또 나오네. 질투심.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에 질투를 남자친구 해준다면은 어떤 스타일로 질투를 해주는 게 좀 기분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 부류가 대체적으로 있죠. 오빠, 나 오늘 친구랑 저녁에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고민이 있다 그래서 근데 남자야 그래서 술 한잔 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채연 씨가 근데 남자친구가 질투에 이제 두 가지 유형 남자다운 스타일 그리고 나는 귀여미 스타일 귀여미 스타일 둘 중에 어떤 게 더 그래도 더 멋있는지 한번 봐줘요 오케이 네, 그럼 네, 상황극 네. 상황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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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 씨가 딱 한번 멘트 던져줍니다 아 오빠 내가 오늘 저녁에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여기 근처 왔다고 술 먹자 해가지고 뭐 얘기할 것도 있고 좀 둘이서 간단하게 술 좀 먹고 이제 들어갈까봐 괜찮지? 누군데? 저번에 말했던 오빠야 둘이 방? 어 둘이 둘이 도날드 덕이야 아니 주댕이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있어 싫어 속상해 난감하네요 얘는 주로 당황하면 그냥 멈춰버리네 아,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군요 그냥 애초에 목격한 적이 없네요 와 이런 남자도 못 봤죠 주변에도 없죠 친구도 없고 하지만 야 이런 거 어때요 일단 아, 좀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내가 이거 같이 먹으려고 제육볶음 다 해놨는데요 아 마음 약해져 마음 약해져 또? 얘 또 이상해 아니면 안 가? 에? 안 가? 같이 갈래? 어, 주황. 네, 같이. 아, 같이 가버려. 아, 같이 가. 그거 타입 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앞에서는 나도 오빠니까 생 양아치처럼 행동해. 이름 뭐라고? 아, 반말 조져버려. 아니, 아, 멋있다. 둘이 예목자 그랬어. 건달이. 자기야, 잠깐 들어가 있어. 너 나랑 한잔 합시다. 차에 가 있어. 소나타에 가 있어. 일품진로 두 개 주세요. 그래도 비싼 거 먹네요. 꽤 비싼 거. 카프리 알죠? 요걸 먹읍시다, 우리. 카프리. 카프리 깔아. 골든블루로. 앞으로 이 동네 오지 말고. 약간 요런 느낌. 와, 그런 느낌. 아, 양면적인 매력 멋있어요. 반전 매력. 반전 매력이죠. 그리고 이제 다 끈, 자리 끝나고. 자기야. 텔레토비 같아 텔레토비 같아 양양 이제 가자 저 오빠 집에 간대 술 취했다 저 오빠야? 저 오빠야? 넌 내 집이야 이게? 저 오빠 저 사람이 오빠 다 제육볶음에 한 단 더 하자 아 머리 아파 아 그렇네 이런 스타일이고 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뽑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기.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짧게. 몰려. 짧게. 남자다운 느낌? 남자다운 질투. 자, 오케이. 갑니다. 똑같이. ENTJ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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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다시 한번 멘트 쳐주시고. 오빠, 오늘 근처에 아는 오빠가 여기 와가지고 술 한잔 할 것 같은데 괜찮지? 가? 화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 살림 차리고, 가구도 다 가져가고, 너 쓰던 거. 너 드라이기라 그런 거 가져가고 지난번에 그 할부 남은 거 백 사준 거 놓고 가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선물에는 또 발끈하네요 와 난 이런 식으로 일단 다 챙겨 아니면은 가 이렇게 하고 한 2시간 이상 좀 늦어진다
그럼 이제 물건을 다 이제 현금 바구니에 넣어서 드라이기 하나 나갔다가 그리고 이제 편지도 써야 돼. 뭐라고? 달달하게. 뭐라고? 난 너 만나서 정말 행복해. 막 기꺼내기 싫어. 위에 이렇게 올려놔야지. 그게 나의 질투예요. 괜찮죠? 어때요? 아, 질투하네. 이 정도면 질투죠. 에? 상상해서 해봐. 상상해서. 실제 명민준은 그렇게 안 하지. 진짜 오빠 나 갔다 와도 돼? 이러면 그냥 가라 할 것 같아요. 난 오히려 좋아. 명민준 스타일 알려줄까요? 오빠 나 친구랑 아는 오빠가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나 갔다 와도 돼? 갔다 와. 수아 뭐 하냐? 준비 좀 하고 있어 봐. 오케이. 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또 좋아서 오히려 나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나는 바람 피는 여자를 만나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사귀어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채연 씨 같은 그런 성격. 약간 진짜 현모양처고 진짜 내가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귀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치. 바람 피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질투 안 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채연 씨가 ESFJ잖아요. 요 MBTI가 망한 연애 유형이 맞는 것 같은데 기념일 왜 모르냐고 싸우면서 연애가 이제 파토난 경험들이 종종 있다. 계획적인 사람이야. 나는 알지. 난 기념일 알지. 기념일 챙겨요? 전 챙기고 싶죠. 빼빼로데이 챙깁니까? 네. 구급차님. 이 롯데제가 눈간에 눌어나는 놈의 새끼들. 칠성이 시키잖아. 롯데제가 농간에 늘어나는 나 빼빼로 들어와. 빼빼로 들어와. 핸드백 들어와. 선물 들어와. 아니 빼빼로데이에 이제 좀 귀여운 빼빼로 같은 선물을 해야죠. 빼빼로를 직접 만들었어도 선물해줘요? 안 해봤어요. 아 왜? 저도 근데 한 번밖에 안 챙겨봤어요. 그때 본인은 안 챙겨줬어요? 빼빼로 그냥 기프티콘 보냈는데요. 남자친구한테? 네. 700원 아니야? 빼빼로? 아니 묶음 묶음? 묶음 아니 그 기프티콘으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근데 기분 좋잖아요. 오늘 빼빼로 데이래. 빼빼로 먹어. 너도 비혼 선언해라. 너 안 되겠다. 너 비혼해 그냥. 야. 결혼을 힘들겠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포기해. 오늘 보니까 좀 힘들다. 남자친구한테 만약에 그럼 남자친구가 본인한테 생일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MZ는 다 그래요. 기프티콘으로 한다고? 네 기프티콘으로 해요 요즘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네. 그래요? 친구들도 그런 경험. 아 제가 빼빼로데이를 왜 챙기고 싶다라고 생각했냐면 대학교 때 친구가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빼빼로 하트 큰사랑 묶음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너무 나는 좋겠던데? 부럽던데? 카톡으로 이렇게 이거 하트 빼빼로네? 이렇게 받은 거? 네. 와 진짜 MZ세대는 모르겠다. 기프티콘으로 그런다? 어쨌든 기념일은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봐봐. 크리스마스 1월 1일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본인 생일, 상대방 생일, 추석 뭐 100일, 200일, 300일 100일, 200일, 300일 그럼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해? 식목일 근데 저도 그렇게 다 안 챙겨봤고 그냥 그런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는 귀엽게 자 어쨌든 MBTI가 사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은데 종류가 워낙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특징이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J가 좀 계획형인 거고 P가 즉흥적인 거고 그러니까 명민준 씨도 좀 계획적인 스타일인 거고 그렇죠. 맞아요. 채연 씨도 계획적이고 네. 저는 좀 즉흥적인 거 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MBTI로 알아본 나만의 궁합 연예인으로 궁합. 저희가 조금 추려봤습니다. 좋다. 연예인으로 나한텐 이런 사람이 잘 맞다. 그렇죠. 자 일단 명민준 씨부터 저희가 한번 가보면요. 명민준 씨 뭐야 이게 똑같이 좀 계획적인 강유미 씨 개그우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많은 세간의 화제가 됐었죠. 김세로 씨, 김세로 씨. 아저씨가 구해줬는데 음주운전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송중기 씨의 결혼 발표로 마음이 좀 아파할 뿐입니다. 송혜교 씨까지 이렇게 좀 어울린다고 나오네요. 특징이 INFJ인데 떠들썩한 이벤트는 하진 않아도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타입. 요거 약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벤트 하지 않아도 좀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타입. 송혜교 씨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뭐 이분들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특징으로만 보면은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타입,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이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으면 나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버려. 아예 그냥 미러링. 거울치료. 거울치료 해버려. 짜잔! 근데 상대방이 배려가 있으면 그거보다 두 배로 또 배려를 해줘. 이건 나랑 같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으면 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예의가 없으면 아주 그냥 같이 죽어보자. 이런 스타일. 그렇지. 그래서 좀 배려가 있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채연 씨를 한번 보자면은. 네. ESFJ인데 맞는 궁합은 이제 ISTJ. ISTJ. 그 대표적인 연예인이 일단 특징만 말씀드리면은 상대방한테 배려심이 깊고 인내심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맞는 분이. 그리고 애정 표현을 과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약간 좀 무심해 보이는. 근데 채연 씨한테만 잘해. 츤데레. 츤데레. 너무 좋다. 딴 데는 다. AI. 너무 좋다. 연인에게만 좀 헌신을 보이는 지고지순 타입. 남자도. 너무 좋아요. 진짜로. 대표적으로 이제 서장훈 씨. 이혼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차태현 씨, 이분 진짜 사람 찐 사람군. 아, 그렇죠. 신동, 슈퍼주니어. 네, 그리고 SG워너비 이석훈 씨. 이석훈이요. 어때요? 실제로 여기 제일 부합하는 분은 외모로 따지면 어떤 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석훈 씨. 그렇지, 알았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랑 느낌이? 맞아요. 이석훈 씨 방송에서도 보면 말도 약간 좀 다정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문신 있잖아.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훔치지 마요. 문신 있어 여기. 진짜요? 막 그래서 그거 프로듀스 나올 때도 그 자켓 입고 나오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애들 혼날 때는 자켓 벗고 문신 다 이렇게 걷어. 얘들아 춤 춰야지 이러면서. 아, 타투가 있구나. 타투 괜찮아요? 타투 괜찮아요. 갑자기 괜찮아졌어? 이석훈 때문에? 네, 뭐. 원래는? 솔직히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사실 안 보이는 데면 괜찮아요. 아, 사타구니 이런데 뭐 가슴팍. 가슴팍. 야, 가슴팍에 문신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십자가. 이렇게 아니면 가슴 모양대로 음영. 돋보이게. 돋보이게. 등등. 등! 안 보이잖아. 실제로 등에 문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뭐예요? 잉어가 이렇게. 일본 코이. 잉어 이렇게 한 마리랑. 말을 좀 안 듣더라. 왼쪽 여기 날개축제는 낚시꾼이요.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낚시 떠보노. 붕어 3kg 팝니다. 저는 뭐 별로 없네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친데레잖아요. 연인에게만 의외의 애교나 귀여운 면모를 보임. 야구장에서 깡패잖아요. 저는 완전 갱스터. 아, 야구장 장례 아나운서예요. 그 SSG 랜더스 장례 아나운서예요. 거긴 뭐 직겁니다. 좀 달라 보일까요? 저는 근데 애정 표현을 좀 과하게 해요. 명민준 씨도 애정 표현 잘하잖아요, 생각보다. 하죠. 근데 이제 대신 채연 씨랑 비슷할 수 있어요. 약간 영혼이 없어. 아, 그러면 저 그거 궁금해요. 궁금하죠. 들어옵니다. 카톡에서도 애정 표현 잘 안 해요? 해요. 어떻게 해요? 이모티콘 이런 거 써요? 하트, 눈하트 이런 거 써요?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하면 나랑 카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채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나 궁금한데. 사생활이에요. 이모티콘도 엄청 쓰죠. 이모티콘도 엄청 쓰고. 그러니까 하트, 눈하트 이런 거를 이제. 눈하트가 뭐예요? 얼굴 동그란 거에 눈하트 있는 거나 아니면 뭐 곰돌이나 뭐 캐릭터 있잖아. 라이언 뭐 이런 거. 뭐 하트 이러고 있는 거. 너네 뭐 소개팅 왔냐 지금? 뭐? 합격! 뭐해 지금? 뭐야? 아니 뭐 애교 많이 뭐 있어요. 그렇게 뭐 사랑 표현 많이 하고. 나는 주로 카톡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지 일상을 다.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는 편이고. 피곤하다고 아까 그랬는데. 아,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대신에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피곤하지. 난 이 사람이랑 좋아하는 계속 사람한테는 막 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일상 공유 많이 하고 이모티콘도 많이 보내고 다정해요. 야, 오늘 뭐 신데레. 거의 쿠팡 물류센터다. 포장된 게 많이 나가네. 자, 그리고 이제 제 궁합 뭐 있습니까? 자, MBTI로 알아본 찰떡 궁합. 곽수사는요, 정열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다만 이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연인을 당황스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효리, 홍진영, 화사. MBTI는 ENFP. ENFP. 연인을 당황스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 오빠, 지금 누구랑 있어? 아, 나 민준이 형이랑 같이 있네. 나 지금 집 앞이야. 아, 그런 거 진짜 좀 그래.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지. 근데 또 가잖아. 그렇지, 가죠. 싫어하면서도. 저 가죠. 근데 이렇게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글쎄, 안 만나본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좀 힘 없는 사람들 노리지 않아요? 거의. 거의 저는. 고백하면 그냥, 아, 그래. 그렇죠. 해. 약간 이런 스타일 노래잖아요. 아픈 가재. 네. 요런. 그런 스타일. 느낌으로. 아픈 사슴 스타일. 이런 분들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이효리 씨, 홍진영 씨, 화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이분들은. 센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약간 뭐가 있냐면, 제가 이런 센 캐들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들이 나를 선호해. 왜 그럴까? 나를 많이 선호해. 약간 이효리 이상순. 와, 그런 느낌인가? 잘 먹인다. 야, 베비시터 해도 되겠어. 잘 먹여. 야, 이유식. 이유식 먹이듯이 아주 잘 먹이네. 고급스럽게. 좋은데요. 맞아.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산이의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열정적이잖아. 열정적. 에너지가 넘치고. 에너지. 그러니까 같은 에너제틱하지 않을까? 약간 이래서 호감을 가질 것 같아. 반전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런 모습 어때? 예를 들어 뭐 촬영 그런 뭐 장내 아나운서 이런 거 있으면 막 카리스마 탁 해. 그거 봤어. 와, 저 분 진짜 일 열심히 한다. 오, 화이팅 있다. 근데 기다려 고생했지. 가자. 차에 타. 여보, 너무 힘들었지. 아, 도날드 덕. 너무 늦게 끝나도 미안해. 이제 갈까? 반전 매력 어때요? 그 이중인격자 아니냐? 아, 요 정도 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같이. 오빠 힘들었죠? 잘하네. 잘하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너무 힘들었다. 따미가 여기 들어갔다 나가는 그 차, 그 블랙박스 보고 둘이서 네. 뭔 말하는지도 몰라. 그러다 갑자기 앞차 박았어. 그 블랙박스 돌려볼게요. 둘이서 네. 이러고 쿡. 씨발 좋댔다. 이러는 거야? 뭡니까? 아,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맞춰주긴 좀 힘들어요? 잘하네. 근데 계속적인 건 힘들 것 같아요. 가끔씩 괜찮은데 이벤트성으로 빼빼로 돼 있어요. 말투가 원래 자체가 이럴 것 같아요. 연애하면 계속 일어났죠? 붙어가지고 이제 밥 먹었죠? 이런 거 다. 어디? 만화 캐릭터입니까? 그거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막 본인의 그런 성향은 아닌 거죠? 네.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한다 그래도. 근데 그런 애교도 사실 처음이 힘들지 그런 말투가 습관화 되다 보면은 할만하지 않아요? 재밌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은 좀 힘들어할 수 있어도 내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효자 같아. 상견례 하러 가서 장모님 잡채 더 주세요. 이렇게? 어머님 마 최고. 어머니 음식 최고. 미치겠다 진짜.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상견례 가서 어머니 어깨 너무 뭉쳐버려가지고 수산이가 다 이거 그 용돈 달라 그래야지. 이병헌처럼 문 가르막고 5만원 달라고. 근데 이렇게 애교가 좀 많은 남자들이 애기는 잘 키울 것 같아. 애기 잘 키우지. 애기는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다정하고 또 해야 되니까 애기 키우는 데는. 근데 그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좀 애교가 있는 편이신데. 그래요? 아버지 무서우시잖아. 반 죽여줘. 엄마 좀 여봉 하고 개새끼 일로 와. 너 지금 몇 시야? 너 아버지 닮았구나. 아버지 닮았구나. 매를 찾아. 매를 찾고 던져. 깜짝이야. 사커킥. 사커킥. 그리고 자기야 나도 발등 다쳤어.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서.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MBTI로 알아본 또 우리의 찰떡궁합 연예인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뭐 결론은 MBTI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을 만나봐서 느낌도 보고 얼굴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보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재미로만 보자. 그리고 특히 우리 채은 씨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그 MZ세대는 이 MBTI를 아무래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소개팅이 잡혀있다. 그러면은 종류 외워. 특징과 종류를 외워. 그래가지고 먼저 선수 쳐버려. 뭐세요? 하고 얘기하면은 딱 그 궁합이 맞는 MBTI로 쭉쭉 해가지고 딱 저는 딱 맞는 걸로 가. 아 거짓말에 친다? 맨 처음에 그래도 MBTI가 딱 맞아 떨어지면 호감이 은거 쫙 올라가지 않아요? 거짓말 치면 안 되죠. 그래 너 그렇게까지 연애를 해야겠냐? 하고 싶어. 그럼 해. 그럼 어쩔 수 없다. 너무 절실하다. 어때요? 이 절실함. 꺾이지 않은 해야죠. 마음. 거짓말 쳐도 나중에 안 맞잖아. 그 여자는 이제 아 MBTI는 안 맞구나. 그렇지. 그때 가서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사귀고 나서 자기야 MBTI 다 필요 없다. 아 다 필요 없다. 예전에... 사람이 먼저다. 그렇지. 사람이 먼저지. 성격이 먼저다. 그렇게 가는 거지. 어때요, 채은 씨? 아니 이 사람이 오히려 노력이 가상하니까. 그렇지. 가상하니까 네. 괜찮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이제 점점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죠? 아니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더 할까요? 네. 앞으로 연애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MBTI는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어때요? 아까 말했듯이 저도 분위기라든지 말해보고 대화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MBTI에 이제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있긴 하니까 그거면 더 좋을 것 같다. 더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본 좋을 것 같은 채은 씨 어땠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컨셉으로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긴 하는데 무슨 컨셉? 그냥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 이런 게 조회수 잘 나오더라. 우리 그 쇼츠 뭐 잘 나온 거는 조회수가 한 800만 정도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 노출로 따지면 2,400만 정도 돼요. 오. 각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채은 씨랑 저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랑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긴장도 하고 그래서 술 드세요 혹시? 네. 아, 저희가 또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컨텐츠도 있거든요. 편하게. 좋아요. 그럼 더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생겼죠? 생겼어요. 재편됐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자, 저희 우리 채은 씨랑 여기서 시간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채은 씨는 이제 저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장군이시고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또 친구기 때문에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은 씨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